이번 시간 하늘에서 둘러볼 것은 지난 6월 19일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된 따끈따끈한 신상대학 캠퍼스인 경북 영천의 한국 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입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활용동 989번지 1원 8만여 미터 제곱, 건축용 면적 1만 4,300 미터 제곱에 로봇융합 분야 전문 기술 인력 300명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기입도로 개설, 인프라 구축 등 총 435억 원을 투입한 영천시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로봇 캠퍼스는 올 9월 중 신입생을 모집해 2021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 융합 생산 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개방형 융합 기습실 운영, 로봇 요소 기술별 모듈실 교과 운영 등 기존 대학의 교육 운영 방식과 차별성을 더 실제 산업 현장의 생산 공정과 직무에 맞춘 교육 과정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신산업인 로봇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